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포일러 올라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거렸던 그 팔레트,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24년 봄 새롭게 리뉴얼됐습니다.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페리페라의 시그니처 길쭉이 팔레트잖아요. 무려 18호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다양한 컬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쯤은 취향에 딱 들어맞아서 애정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팔레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리뉴얼한다고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이시죠? 이번 길쭉이 팔레트는 리뉴얼되면서 기존과 같이 8컬러 구성이지만 휴대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짧아졌어요. 컬러는 시즌이나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 페리페라가 잘하는 베이직한 데일리 4종 먼저 출시되었는데 SS 시즌 신상인 만큼 봄, 여름에 바르기 좋은 약간은 밝고 채도감 있는 컬러들이에요. 짜잔! 요건데요. 요걸 소개하는 저도 괜히 긴장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네요. 이번 팔레트는 메이크업 초보자부터 메이크업 정말 좋아하시는 고관 여자분들까지 다 사용하기 좋을 컬러 구성으로 맞춤 제작한 듯한 퍼스널 컬러 톤별 맞춤 팔레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리뉴얼 됐을지, 기존 팔레트랑 컬러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로 메이크업 했을 때 어떤 룩이 나오는지 오늘도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뉴얼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봄 라이트 톤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존 5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를 리뉴얼한 1호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 그리고 미지근한 봄과 여름 딱그 사이에 라이트 소프트 핑크 컬러감이 담긴 2호 봄과 여름의 서사, 튤립이 생각나는 형광등 핑크 코랄 컬러가 담긴 봄 브라이트를 위한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돼? 채도 잘 받는 쿨톤들에게 두루두루 사랑받았던 기존 11호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가 리뉴얼된 쿨핑크 팔레트인 4호 쿨톤이셔서 그런데 DM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 4가지 컬러감으로 나왔어요. 정말 SS 신상다운 컬러감들이죠? 이번 팔레트는 단순히 웜, 쿨, 온도 구별보다는 라이트, 브라이트와 같이 채도와 명도로 구분하기 좋게 나와있어요. 1호와 2호는 라이트톤 분들을 위한 팔레트예요. 그래서 음영 컬러들이 흰기는 많이 돌지 않으면서 맑게 올라가지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글리터도 텁텁함 없이 투명하고 영롱한 글리터들로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톤 분들은 또 어두운 컬러 잘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컬러는 이렇게 최소한으로 분할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3호와 4호는 1, 2호보다 채도가 좀더 돌아서 브라이톤 분들이 좋아하실 팔레트인데, 베이스 컬러는 딱 눈두덩이 화사하게 잡아줄 컬러 챙겨주면서 포인트 컬러와 글리터가 조금 더 다양해요. 브라이트톤 분들이 글리터를 좀더잘 받거든요. 그래서 1, 2호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글리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글리터도 너무 크진 않고 데일리해요. 1, 2호랑 다른 점은 포인트 컬러를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컬러 타정으로 들어가 있고, 어두운 라인 블렌딩 컬러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확실히 짙게 뽑혔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페리페라 팔레트들을 보면 쉽고 편하게 쓸수 있는 팔레트라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 리뉴얼된 팔레트들도 초보자분들이 걱정 없이, 스킬 없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튜토리얼 팔레트로 만들어졌어요. 4가지 팔레트 모두 맑은 베이스, 투명 글리터, 중간 포인트 컬러, 라인 블렌딩 컬러까지 단계별로 쓰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페리페라가 은근히 컬러별 베이직 팔레트 김치찌개 맛집이에요. 길쭉이 팔레트 시절부터 보면 뭐 모브 브라운, 베이직 브라운, 핑크, 라벤더, 코랄, 튤립, 당근 뭐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베이직한 팔레트들을 잘 뽑아낸단 말이죠. 쉽게 쓰기 좋은 팔레트들을 잘 만들어주고요. 아는 맛, 아는 컬러 조금 더 쉽게 잘 풀어내줘요. 그래서 다른 팔레트들보다 더 손이 잘 가고 활용도 높은 팔레트들이에요. 먼저 컬러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컬러부터 보여드렸는데, 용기도 정말 세세하게 배려심 넘치게 리뉴얼되었어요. 이 기존 팔레트가 얇고 가볍고 길쭉해서 아무래도 휴대하기에 그립감이나 사용감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 팔레트는 8컬러 구성 동일하지만 약간 더 짧아졌어요. 많이 짧아지진 않았는데 조금 더 세로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들고 사용할 때 그립감이 더 좋아졌고요. 한 컬러당 영역도 조금 더 넓어져서 사용할 때 브러쉬 닿는 면적이 더 편해졌어요. 짧고 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조금 더 튼튼하게 느껴져요. 좀 안정감이 생겼달까? 또 아주 섬세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 360도에서 확인 가능한 컬러 살화 코팅인데요. 저는 요런 디테일 처음 봤어요. 투명하게 보이는 펜 부분이 사방으로 컬러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를 이렇게 여러 컬러 눕혀놔도 세워놔도 컬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천재적이에요. 아무래도 요런 식으로 컬러 보관하다 보면 내가 쓰려고 하는 컬러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어디서 봐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성을 생각해서 펜 부분을 8도 기울여서 제작했어요. 우리 이렇게 섀도우 열대나 손으로 사용할 때 손톱에 많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8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열대도 조금 더 편하게 열리고요. 무엇보다 터치가 편해졌어요. 손, 브러쉬 어떤 걸 써도 약간 미묘하게 터치가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요 제형도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기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제형도 괜찮았어요. 가끔 글리터의 기복이 있기는 했으나 매트 컬러는 기본적으로 좋았거든요. 이번 리뉴얼된 팔레트 제형들은 사용 부위에 따라서 컬러별로 다른 베이스가 적용되어서 사실 컬러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한 매트 컬러의 경우에는 흰기가 너무 동동 뜨지 않으면서 색감이 아주 잘 올라가져요. 이런 베이스 컬러들이 사실 발라도 색감이 티가 안날 때가 많은데 컬러는 또 맑으면서 확실하게 잘 올라와요. 대신 발색이 잘 되고 뽀송하게 잡아주는 제형이라서 브러쉬나 손에 한 번만 묻혀도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다른 섀도우들보다 한번 터치했을 때더잘 묻어나오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굳이 많이 비벼서 묻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색이 잘 올라옵니다. 평소 다른 섀도우 바르듯이 발색 잘 올라오라고 이렇게 비벼서 여러 번 묻혀주면 오히려 가루가 날릴 수 있어요. 이 매트 컬러들은 한번 터치로도 발색이 잘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한톤 예쁘게 깔리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톡 발라서 묻혀줘도 충분해요. 중간 음영 같은 포인트 컬러들은 얹었을 때 텁텁하지 않게 얹어지는 제형으로 뭉침 없이 고르게 발리면서 발색도 역시나 잘 올라오는 제형이에요. 이 매트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원샷 원킬이에요. 한번 묻혀서 한 번에 발라주면 착착 발색이 잘 쌓여요. 글리터들도 쉬머는 쉬머대로, 글리터는 글리터대로 높은 투명감의 피그먼트 펄이라 텁텁함 없이 맑고 영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 2호에 들어가 있는 쉬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쉬머가 터치감이 진짜 감동. 보통 섀도우 바를 때 베이스, 중간 음영, 포인트 컬러, 글리터, 라인 블렌딩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단계를 거칠수록 점점 텁텁하게 음영이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리뉴얼 제형의 최고 장점이라고 하면 한 번만 톡 묻혀서 한 번에 쓱 발라주면 음영이 바로 착착 쌓이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쌓더라도 텁텁해지지 않고 예쁘게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이번 컬러들이 워낙에 화사하게 나와서 텁텁해지거나 탁해지면 안 되는 색감들인데 이 컬러감들이 잘 사는 제형들이고 눈두덩이 위에 저도 색감이 잘 보여서 이게 제일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네 가지 팔레트 컬러 자세히 뜯어보면서 메이크업 룩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 기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비교랑 형님 브랜드의 신상 팔레트 비교까지 알차게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봄웜의 정석 같아 보이는 1호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리여리 뽀얀 라이트 코랄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고요. 중간 포인트 컬러들도 부드럽게 소프트한 코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갑자기 채도가 튀거나 어두워지지 않는 구성이에요. 어두운 컬러들도 붉은기 별로 없는 소프트한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트 음영 컬러들만 보면 이렇게 명도별 한 줄 그라데이션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킵 없이 순서대로 쌓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음영이 완성되는 구성이에요. 여기에 글리터 톡톡 얹어주면 되는데 글리터도 애교살에 바르면 너무 예쁠 코랄 샴페인빛의 쉬머와 봄 햇살처럼 투명한 햇살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기존 5호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컬러가 리뉴얼된 팔레트인데 완전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비슷한 명도인데 채도감이 살짝 더 느껴집니다. 이번 리뉴얼은 봄웜분들이 더 좋아할 여리여리 맑은 코랄 컬러감을 잘 살려서 나왔고요. 기존 팔레트 펄보다 펄감도 더 투명해졌어요. 개인적으로 기존 봄바람 팔레트는 베이스 컬러감들이 정말 예쁘긴 했는데 음영이 잘 안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리뉴얼된 팔레트는 이 발색이 제 피부톤에도 맑게 잘 올라왔고 음영까지도 텁텁하지 않게 맑게 잘 쌓여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페리페라 18호 럭키 로터리 컬렉션 팔레트 보다 조금 더 코랄빛이 잘 느껴지고요. 기존 튤립 당근 팔레트와 비교하면 채도가 더 부드러워요. 끝쪽만 놓고 보면 튤립이랑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색감이네요. 클리오 신상인 푸아파레오 복숭아 누르면 사과애랑 비교하면 조금 더 소프트해요. 1호로 아이 메이크업, 치크, 하이라이터까지 모두 활용한 메이크업이에요. 부드러운 코랄빛이 느껴지는 메이크업이죠. 이따 3호 메이크업 보면 확 다른 느낌이 날 텐데 코랄이지만 채도가 높지 않은 부드러운 느낌의 코랄이에요. 조합하기에 따라서 봄웜라도 쓸 수 있지만 소프트한 컬러에 은은한 메이크업 하고 싶은 가을 웜도 쓸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베이스 컬러들이 치크로 활용했을 때 너무 예뻐서 치크로도 꼭 써보는 거 추천드려요. 쉬머 컬러도 애교살 피치빛 나게 너무 잘 살려줘서 눈 앞머리, 콧대 하이라이터 등등 여기저기 활용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2호 봄과 여름의 서사는 베이직 라이트 핑크 팔레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벚꽃처럼 화사한 연핑크부터 점점 핑크빛이 채워지는 컬러 구성이에요. 이번 팔레트도 명도가 잘 이어져서 한 줄로 쭉 순서대로 발라주면 아이 메이크업 완전 쉬워요. 앞쪽 베이스 컬러들은 좀 미지근한 벚꽃 핑크고요. 포인트의 핑크 컬러들은 쿨한 핑크와 소프트한 핑크가 들어있어요. 이 컬러들은 발색하면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뽀얗더라고요. 어두운 컬러들도 모브빛을 섞어서 앞쪽 핑크 음영과 동떨어지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요. 역시나 2호의 첫 번째 쉬머 컬러도 너무 예쁜데요. 여리여리한 벚꽃 핑크빔의 쉬머 컬러가 진짜 예쁘고요. 투명하고 밝은 쿨 핑크빛 영롱 글리터도 팔레트 색감이랑 잘 어우러져요. 페리페라의 기존 쿨 팔레트들과
비교해보면 포브스 팔레트보다는 은은하고 미지근한 핑크빛이고요. 올해 새롭게 나왔던 페리페라 무드라이크 팔레트 쿨블러쉬랑 비교하면 이번 팔레트가 음영 부분이 더 맑게 나와있어요. 미지근한 핑크 팔레트 하니까 클리오 푸아팔 에어 2호 로즈 커넥트가 떠오르는데 비교하면 봄과 여름의 서사가 조금 더 시원해 보여요. 푸아팔 4호 핑크 페어링이랑 조금 더 닿는 느낌? 2호 팔레트 사용해서 미지근한 핑크룩 연출해봤는데요. 뽀얀 느낌이 나는 듯 하면서도 채도가 너무 튀지 않고 은은한 핑크빛이 감도는 메이크업이에요. 라이트한 느낌의 팔레트지만 흰기가 많이 튀지 않게 피부색에 어우러지게 펴발리기 때문에 하얗게 들뜨는 느낌이 없는 게 너무 좋았어요. 미지근한 온도감의 팔레트라서 핑크 잘 받는 봄웜이나 미지근한 거 좋아하는 여쿨 두루두루 쓰기 좋을 컬러감이라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당히 꾸안꾸로 메이크업할 때 제일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역시나 하이라이터, 치크 모두 이 팔레트로 완성했는데 중간에 있는 매트 펄 컬러도 블러셔로 활용하면 예쁘더라고요. 디올 TT 정도의 펄감이 나도 괜찮으시다면 한번 활용해보세요. 치크에 첫 번째 쉬머 발라서 하이라이터까지 넣어서 완성한 두 번째 룩입니다. 여쿨러분들은 립 매치하기에 따라서 더 쿨하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다음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되는 봄브라이트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기존 페리페라의 당근, 튤립 팔레트를 합친 듯한 만족감. 진짜 채도가 딱 아이 메이크업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올라와요. 아무리 봄 브라이트 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메이크업은 음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비비드한 컬러를 올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브라이트 톤들은 너무 칙칙한 컬러를 얹으면 갑자기 안색이 확 죽어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딱 맞게 예쁜 채도감을 가진 팔레트예요. 봄 브라이트 톤으로서 갑자기 흥분했는데 바르는 순간 형광등이 탁 켜질 것만 같은 핑크 코랄 컬러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진한 음영, 라인 컬러도 약간 붉게 이어져 있어요. 충분히 어둡게 빠진 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글리터는 1, 2호보다 좀 더 영롱하게 반사되는 펄감으로 코랄, 핑크빛 글리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포인트 컬러가 사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날그날 무드에 맞춰서 당근 컬러, 튤립 컬러 나눠 쓰셔도 되고요. 아예 섞어 쓰셔도 됩니다. 섞어 쓰셔도 예뻐요. 기존 페리페라의 튤립 팔레트보다는 채도가 조금 더 올라와요. 그래서 더 브라이트다운 색감의 팔레트고요. 당근 팔레트랑은 채도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색감이 맑고 핑크기가 섞여 있어요. 클리오에서 브라이트를 위해 나왔던 복숭아 누르면 사과애랑 비교하면 더 브라이트한 채도감으로 나왔습니다. 짠! 3호로 한 메이크업은 봄 브라이트다운 룩을 해봤는데요. 브라이트하지만 너무 비비드해서 막 뒷걸음질 치게 되는 룩이 아닌 딱 데일리하지만 또렷한 느낌으로 해봤어요. 메이크업할 때 1, 2호 매트 제형보다 3호의 포인트 컬러가 조금 더 투명도 있게 올라가지는데 아무래도 브라이트한 색감이라서 이런 제형이 더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포인트 컬러의 채도가 좀 있긴 하지만 베이스류는 뽀얗고 화사한 편이라 사실 채도 잘 받는 봄웜이라면 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뚝에 발색할 때보다 채도감이 더 잘 올라오니까 아이 메이크업에 적당한 채도 넣어주고 싶은 봄 브라이트 분들 정말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4호예요. 페리페라다운 컬러명. 쿨톤이셔서 그런데 DM 확인 부탁드려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확 시원해졌죠? 바르는 순간 인간 쿨톤 되는 쿨핑크 팔레트예요. 2호랑 살짝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차가운 온도감의 핑크고 채도도 더 높아요. 베이스 컬러감부터 밝지만 핑크 채도감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다른 팔레트들보다 펄도 한 컬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 컬러감은 쿨한 핑크에 보랏빛 음영이 들어가서 쿨한 온도감은 유지되지만 좀 더 그윽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채도 높은 포인트 컬러는 이렇게 멀티컬러 타정으로 이분할되어 있는데요. 시원하고 클리어한 핑크와 보랏빛이 살짝 들어간 퍼플 핑크빛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나 이 두 가지 컬러 따로 쓰셔도 되고 두 컬러 믹스해도 너무나 예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랏빛 많이 들어간 팔레트들은 뮤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브라이트 톤을 위한 팔레트라서 그런지 채도가 딱 괜찮아요. 뮤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라인 블렌딩 컬러는 너무 채도를 높이지 않아서 아이라인 대체하거나 라인 블렌딩 할 때 동동 뜨지 않도록 잘 들어가 있어요. 앞에 세 가지 팔레트랑 좀 다른 점은 이 팔레트에 글리터가 한 컬러 더 있어요. 겨울 얼음 결정 같은 영롱한 화이트 글리터로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화려하게 빛나요. 진짜 예쁘게 빛나는 글리터입니다. 은은한 쿨 퍼플 핑크빛 만들어주는 쉬머도 있는데 실키하게 발려서 발림성도 좋은데 쉬머리하게 빛나는 게 너무 예쁘고요. 브라이트 톤의 화려함을 충족시켜줄 대충 보면 핑크지만 자세히 보면 핑크, 실버, 골드, 블루 다채롭게 빛나는 글리터까지 글리터가 딱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기존 페리페라의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의 리뉴얼 버전인데요. 리뉴얼한 팔레트인 만큼 들어간 글리터나 색감이 꽤 비슷해요. 글리터는 제형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펄감과 색감이 더 잘 느껴지고요. 색감은 포인트 컬러의 채도를 높여서 기존 팔레트보다 더 브라이트해졌습니다. 매트 제형도 기존보다 발색이 더 잘 됐어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핑크 페어링보다는 채도감이 더 느껴지는 팔레트고
색이고요. 오키드 클라우드보다는 더 청량한 쿨핑크 팔레트예요. 자두자두 제철이아보다는 보랏빛이 덜합니다. 4호로 연출한 마지막 메이크업인데 청량하고 쿨한 브라이트 룩입니다. 팔뚝에 발색할 때보다 확실히 얼굴 위에 올릴 때 발색이 더 잘 느껴져요. 아이 메이크업은 핑크나 보랏빛이 너무 튀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채도가 너무 튀지는 않으면서 라인과 삼각존 음영감을 또렷하게 넣어서 연출해줬고 치크를 더 브라이트하게 연출해봤어요. 베이스 컬러로 전체적으로 치크 넣어준 다음에 포인트 컬러 두 가지 섞어서 레이어링 해줬는데 치크색도 정말 예쁘죠? 립까지 겨울 쿨톤 브라이트 색감으로 매치해주면 이렇게 쿨 브라이트 룩 완성입니다. 모든 팔레트가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치크, 하이라이터로 활용하기 좋게 구성되어 있어서 은근 하나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리뉴얼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4가지 팔레트 요점만 딱딱 정리해서 메이크업 룩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인기 많았던 팔레트라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새롭게 리뉴얼된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5월 한 달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특히 5월 1일에는 오특으로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게 런칭되는 제품들은 오특일 때 가장 저렴하거든요. 오특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팔레트 중에서 어떤 컬러가 가장 예쁜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